예. 리즈,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어린 왕자 일곱, 저자는 안투안 드 생텐쥐페리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 58쪽입니다. 예, 시작하세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어른들은 확실히. 어른들은 확실히. 이성 야르테. 이상 야르테. 여행을 계속하면? 여행을 계속하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그 별들 가운데서?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사람도 살지 않는 한별 위에 가로등과 한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해 보았지만 끝내 알 수 없었다.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어쩌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하지만 하지만 왕이나 왕이나 허영쟁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나 사업가나 술꾼 같은 엉터리들보다는 술꾼 같은 엉터리들보다는 낫지 낫지 적어도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나 별 하나나 꽃 한 송이를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가 그가 가로등을 끄면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아주 재밌는 일인데? 아주 재밌는 일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시간적 배경은 어린 왕자가 네 번째 별에서 어른들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 별, 네 번, 다섯 번째 별로 이동하여 이번에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공간적 배경은 다섯 번째 별이고 이 다섯 번째 별은 지금까지 만난 지금까지 가본 별들 중에 가장 작은 별입니다. 좋아요. 설명이 아주 잘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가로등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어린 왕자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막 다섯 번째 별에 도착하여 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생각하고 있고 예.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아직 아무 대사도 없지만
없지 없고 다 가로등을 일단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예.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입니다. 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어, 예. 어,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어, 일단 어린 왕자는 다섯 번째 별에 도착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예. 하지만 이 별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고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예. 세 번째, 어, 아무래도 이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 가로등이 필요할 아무래도 가로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 한 문장. 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를 제시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어,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는 그 리즈의 생각이에요? 리틀 프린스의 생각이에요? 어... 아까 키 센텐스는 우리 리즈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책 안에 있는 어린 왕자의 생각을 끄집어서 키 센텐스로 얘기하신 겁니까? 여기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뭔가 이 사람도 뭔가 좀 엉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키 센텐스로 했습니다. 리즈의 생각도 약간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엉터리일 거라고 이유가 뭐가 됐던 단정 짓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리틀 프린스가 됐던 우리 리즈가 됐던 이 사람과 어떤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엉터리일 거야 라고 키 센텐스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일까요? 일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예. 일도 의미 없는 일은 아니고 왜 엉터리였을까? 그 전에 만난 사람도 엉터리니까 역시나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 네, 그런 추측이 좀 그러면 과거에 엉터리 사람들을 만나면 다음에 만나는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라고 하는 선입관이 생기는 거네요? 네. 아, 정말 엉터리일까요? 다음 사람은 어떨까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다음 사람도 엉터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까요? 또?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앞에 만났던 사람이랑 좀 다른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램프라이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밤에 그냥 다치지 않게 불 켜주는? 그리고? 불을 켰으면 또 불을? 끄는 일, 예,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 어, 집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램프라이터의 역할을 해요? 대부분 엄마가. 뭐 그 아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불을 켜시고 또 다 정리하시고 자자라고 얘기하시지 않나요? 네. 그게 엄마의 램프라이터인데 그게 매일 반복될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일이고 맨날 피곤하실 텐데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 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소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때요? 의미가 있죠.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일단 생각은 생각하면 안 나와요. 말을 해야 나와요. 어머니가 아침에 불을 켜시고 이렇게 아니면 저녁에 불을 켜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멋진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답을 찾으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생각이 되게 우리 리즈가 생각을 좀 뽑아내는 게 약간 생각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리즈의 머릿속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리즈가 그 생각 자체를 풍성하게 약간 말라 있어요. 리즈가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적셔 주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수다를 많이 떨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그 비처럼 내 생각을 적셔 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램프 라이터처럼 집안에 불을 켜고 집안에 불을 끄는 그런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어머니든 세상의 모든 주부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 자체가 왜 중요하죠? 그냥 엄마가 그 불을 끄고 키로써 그 하루가 시작했고 끝났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됐네 하고 그냥 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자체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최소한 리즈 집안의 시간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램프라이터는 직업이 되게 비천한 일이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하지만 지금이야 뭐 그냥 온 도시가 불이 그냥 켜져 있으니까 예전처럼 그 빛과 전기가 귀한 시절 가스등인데 저녁에 해가 어둑해지면 불을 켜는 순간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또 불을 끄겠죠. 그러면 자연의 햇빛을 취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을 켜고 켜는 건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밤이라는 시간 자체를 인식하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안전하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엄마가 일어나 뭐 밥 먹어라는 시간이 보통 이제 아침에 시작일 텐데 그게 리즈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라라고 하는 거 휴식을 취하라고 물론 그 소리가 가끔은 듣기도 싫고 밤새 뭐 혼자 또 친구랑 놀고 싶겠지만 나도 그랬었고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근데 그게 또 리즈에게 새로운 그 잠의 에너지를 또 축적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다.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번 다섯 번째 행성에서 어린 왕자가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영화 들어갈게요. Introduce your English version, please. The book title is The Little Prince. Writer is Antoine de Saint-Exupéry. Page is 1557. 57? Yes. Start your reading. Go. The fifth planet was... The fifth planet was... Very strange. Very strange. It was... It was... The smallest one of all. The smallest one of all.
There was just enough room. There was just enough room for a lamp post. For a lamp post. And a lamp lamp lighter. And a lamp lighter. The little prince. The little prince. Wondered what could be. Wondered what could be. The use of lamp post. The use of lamp post. And a lamp lighter. And a lamp lighter. Somewhere in the sky. Somewhere in the sky. On a planet. On a planet. Without house or people. Without house or people. Nonetheless. Nonetheless. He said to himself. He said to himself. Perhaps. Perhaps. The lamp lighter is absurd. The lamp lighter is absurd. However. However. He is not as absurd. He is not as absurd. As the king. As a king. A conceited man. The conceited man. And yes. Mm-hmm. And the. Go on. The businessman. The businessman. And the drunkard. And the drunkard. For at least. For at least. He work has. His work has. Some meaning. Some meaning. When he light. When he light. His street lamp. His street lamp. It is as if. It is as if. He brought one more star to life. He brought one more star to life. Or. Or. One more flower. One more flower. When. When. He extinguishes. He extinguishes. His lamp. His lamp. It puts the flower. It puts the flower. Or the star. Or the star. To sleep. To sleep. It is a beautiful occupation. It is a beautiful occupation. And. And. Since it is beautiful. Since it is beautiful. It is truly useful. It is truly useful. Yes, storytelling, please. The time background is. The little prince. Mm-hmm. Went to a fifth planet. Mm-hmm. And he saw the lamp lighter. Mm-hmm. And lamp post. Mm. The place background is. Mm-hmm. Oh, there are fifth planet. Mm-hmm. It was the smallest. Mm-hmm. One of all. Mm-hmm. And there are one lamp post in there. Mm. The main characters are Little Prince and Little Prince. Mm. The Little Prince went to a fifth planet. Mm-hmm. And he saw the lamp post and lamp lighter. Mm-hmm. And he think. Mm-hmm. It the lamp lighter. Mm-hmm. Is too absurd. Mm. Th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Yes. The little prince met lamplighter. The little prince met the lamplighter. Yes. Mm-hmm.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mm-hmm. first, the little prince went fifth planet. Mm-hmm. The second, mm-hmm. but there were mm-hmm. nobody person mm-hmm. and nothing in there. Third, mm-hmm. but the little prince saw the lamp lighter and lamp post. Mm-hmm. So the key sentence is that the little prince met lamp lighter.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Yes. The little prince said to lamp lighter, good morning. Good morning, yes. It's a good expectation because to meet a person at first, the greet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is the Beijing manner. So anyway, the little prince will give his greeting, good morning. So how do you think the little prince said good morning to the lamplighter and the lamplighter's reaction? What will he do in return to the little prince? He will say good morning too? He will say good morning too in return. And how do you think his tone of voice? Very kind or tired or happy? How do you think? A little bit tired. But in the voice, well, can you feel his kindness or friendliness? How do you think? Although the voice is very tired, but how do you think? Something friendly or kindly? How do you think? Kindly, yes. So, what? Sometimes when I meet a cleaner in my apartment, the elevator or the corridor, a woman cleaner cleans. So I definitely say to her, good morning or good afternoon, like that. So because although their job, her job is very small things and invisible, but she does her best to clean our apartment building, elevator, corridor. So I say to her, first, good morning or good afternoon, like that. And she will say good morning. Yeah, that is, I think, Beijing manner. So, by the way, there are lots of jobs, Lisa, but among yes. them, what kind of job do you feel very thankful? Policeman. Policeman, good, yes. And the cleaner. Cleaner, yes, I think so. And I think nurse. No. Yeah, nurse is a doctor. Yes, they are doing their best, and so they try to save our people. And but nurse is, how can I say, the doctor is the spotlighted, but nurse is a second step. But they are doing their best in the backside. So I respect the nurse. And you, last, you said the policeman, and the police, and the cleaner. Third job, you respect. What is it? The firefighter? Firefighter. Firefighter, yes. And sometimes these days, it's very hard to find a good teacher. But when I was at your age, I had several teachers I could respect. So, true teacher is I feel very thankful to them. True teacher. Do you understand? Yes. Yeah, true teacher.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우리 리즈에게는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북토킹은 좀 고정관념?
그런 걸깰수 깨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리즈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어리왕자가 만났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뭐 군주, 왕이다, 난 사업가다, 뭐 정말. 또 누구누구 만났나요, 지금까지? 또뭐 허풍쟁이라든지 술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보면 가장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자기의 일을 약간은 지루하겠지만 묵묵히 하는 사람에 대한 좀 뭔가 색다른 고마움? 그렇죠? 예.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심지어는 나쁜 사람도 필요해요. 까놓고 얘기하면. 물론 그 사람이 해코지하는 건 너무 나쁜 거지만, 예. 하여튼 그런 고정관념을 깼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오늘 그 리즈의 북토킹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저는 light, 빛이잖아요. 근데 불 붙이다, 예, 이게 불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light, 예. 그래서 그 동사로서, 저는 I lighted the passion, I lighted the passion of Liz. 예. 그래서 리즈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영어가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light, 뭐뭐에 불을 붙이다라는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리즈의 북토킹은 한 단어로, 예, 강평해 주세요.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오늘 저의 북토킹은 오늘 저의 북토킹은 예, 직업이다. 직업이다. 좋아요. 어떤 의미죠? 이 불을 켜는 이것도 그좀 직업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묵묵히 뒤에서 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